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으로 같이 계시지는 않지만,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늘 같이 계시고, 제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제자들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진정한 축복이고 또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되는 종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교는 참 기독교와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다 이슬람 세력이 다 차지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같은 나라는 이슬람 국가라고 불러야 옳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나? 기독교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반드시 이슬람에게 의하여서 그냥 자리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지금 이슬람 국가들 안에는 기독교의 부흥이 또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선교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그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냐면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라고 하고 전도자가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리적인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 자신도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요한 1서를 썼습니다. 지난 주일에 1절부터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았는데,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사귐은 항상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말씀에 의하여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사도가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되 살아계신 주님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반드시 빛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그빛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죠?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죄안 짓고 사는 삶일 거다. 그러니 그걸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하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만약에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안 짓고 사는 것이라면 7절 말씀은 잘 모순이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안 짓고 사는 거라면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해주실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빛 가운데 살라는 말이 죄안 짓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죠?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악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는 대로 다 드러내게 되잖아요. 그게 싫은 사람은 숨게 되는 거죠. 어둠 속에 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사는 사람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내 삶, 그대로 다 드러내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각오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 모든 삶을 다 공개하고 살 각오를, 결단을 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 나는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어둠 속에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9절에 보면 죄를 자백하면 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거죠. 내 죄를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빛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빛 가운데 나온다는 이야기는 내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내 죄도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빛 가운데 사는 사람,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며,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사람일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은 항상 빛 가운데 드러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속을 모르겠는 사람이죠.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니까 겉으로 보면 참 신실하신 것 같긴 한데 도무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사는지 어둠 속에 사는지는 뭘 보고 판단하느냐,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잘 알아요. 나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러면 그는 빛 가운데 지금 사는 겁니다. 근데 주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나는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둘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의인입니까? 분명히 바리새인이 의인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은 세리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분명히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훨씬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세리는
이건 완전히 도둑놈이라는. 그때 당시로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동량은 안 받았다고 할 정도. 죄인, 완전히 다 죄인 취급했던 사람.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면 세리가 더 의로운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고백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바리새인은 완전히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 뜻대로 했던 것만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세리는 자기가 잘했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세리는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리새인은 여전히 숨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저 사람의 보는 눈으로 보면 아, 저 사람이 훨씬 믿음이 좋아.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산 사람이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는 판단도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감추고 살았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는 스스로 숨어 지내고 이게 드러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가 두려운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게 드러난다는 게 두려운 사람은 지금 숨어서 사는 사람, 어둠 속에 사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나 보아야 더 드러날 게 없어요. 이제 나 다 드러내놓고 살아요. 이제 빛 가운데 사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도 죄인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말할 수 없이 죄짓고 살았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 가지고 본인이 진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다 드러내고 고백하고 사는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뭘 보고 아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걸 보면 압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내 죄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 남의 말을 못합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잘못했지만 우선 내 죄가 엄청나게 큰 거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 덩어리. 근데 그 탕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탕자는 자기는 아들이라고 더 이상 아버지 대접받을 자신 없습니다. 자기를 그냥 품꾼으로 써주세요.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돌아와요 아버지에게로. 아버지는 다른 거 안 보고 그렇게 돌아온 거, 자기가 죄인이다,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돌아온 거 하나만 가지고 자녀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소를 잡아서. 근데 문제는 큰아들이 문제예요. 아, 큰아들이 그동안에는 아버지 함께 살면서 아버지에게 잘하고 아버지 재산 관리 잘했습니다.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 근데 이 큰아들이 그냥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 송아지 잡아준 거 이 큰아들이 뭐 얼마나 화를 내는지.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동안 아버지에게 충성 다 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니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당신은 자기는 동생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소를 잡아줘요. 막 그게 얼마나 분한지. 그러니 이 큰 아들은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속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자기인데 아버지를 가장 이해 못하고 있는 게 자기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사귐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는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큰아들은 빛 가운데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아마 큰아들에게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더 멱살 잡고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충동을 계속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나왔다는 이야기는 고백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동안 우리는 숨기고 사는데 연연하고 살았어요.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유교적인 이 전통은요, 항상 숨기고 누르고 감추고 체면이 중요해요. 속은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반듯하게 꾸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노래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라. 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모여서 숨기고 누르고 감추고 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면 큰일 나요. 다른 사람이 알면 큰일 날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우들 관계도 선이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이제 허락하지만 그 이상은 들어오면 안 돼요. 내 속을 다 알면 큰일 나요. 내 삶을, 실상을 알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 삶과 마음을 다 공개하고 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더 이상 뭘 부끄럽다, 숨긴다, 감춘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얼마나 거울을 많이 보셨나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그러니 어떻든지 우리가 반듯하게 꾸미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려고는 거의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안 보니까 마음은. 그러니 마음은 그저 화나는 대로, 짜증나는 대로, 슬픈 대로, 뭐 원망도 뭐 그냥 그대로 가지고 교회 옵니다.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내 얼굴과 외모는 다 드러나니까, 자꾸 드러나니까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지내지요. 속마음은 완전히 엉망입니다. 안 드러난. 하나님은 우리의 속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살면 이 속도 드러내고 살아야 될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게 두려운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다니.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천국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기서 안 되면 천국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두려운 일만 아닙니다. 4절 말씀에 요한 사도가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깨끗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깨끗이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셔도 내가 드러내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빛 가운데 나오기를 힘쓰면 계속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빛 가운데 나와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씻겨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아니 계속 똑같은 죄를 회개하는 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이제는 회개할 의욕도 없고 이제는 체면도 없고 그냥 마음에 좌절되신 분. 그러면 되묻겠어요. 어차피 더러워질 거 세수는 왜 하세요?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세수는 왜 하시냐 말입니다. 우리가 늘 세수하고 샤워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시원함을 느끼죠? 상쾌함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거의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늘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죠. 우리는 또 씻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가질 때 문제가 없게 사는 거예요. 어차피 더러워질 거 뭐 그렇게 해서 일주일 한 달을 살아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주변에 거의 도구자이실 거예요. 네. 누가 옆에 앉으려고도 안 하실 거예요. 빛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 우리 자신을 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이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죄를 주님이 그 죄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짓지 말고 회개하면 받아주시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조건 안 붙이셨습니다. 물론 회개는 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죄를 짓지 말라 앞으로 다시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진정한 회개도 한번 못 해봅니다.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죄입니다.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아니, 말로 잘못했다는 것 가지고 어떻게 다 회개라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회개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쇼를 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겠어요? 아담이 왜 지금 숨었는지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나무 밑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무 밑에 숨어 있는 아담을 견눈 줄로 보십니다. 그러면서 저쪽을 향해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아담이 빨리 뛰쳐나와서 하나님 제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는 따먹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 아담은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다. 하나님까지 걸고 들어갑니다. 이게 참 무섭잖아요. 하나님 하와에게 물었어요. 넌 왜 먹었냐?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불 화염검으로 천사 에덴 동산을 막아버렸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왜 끊어집니까? 죄를 지어서 끊어진 겁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주셨는데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금방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래 나도 잘못한 건 있지만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될 걸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나가서 또 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교우들 사이에 만약에 서로 다툼이 있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즉시 제가 잘못. 아니 여러분, 아니 목사님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기도했습니까? 용서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진짜 없어요.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거죠. 일본 참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고백할 줄 아는 민족입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 유신시대가 지금보다 더 나았다. 도대체 이분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전혀 못 본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가 보아야 정말 비명을 지를 정도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고 나면. 서울의 어느 대학 교수 부인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셨는데 우리는 회개할 자유도 없다고 그러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남편 교수님이 박사학위를, 가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고백을 못 하겠다는 뜻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이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습니다. 가짜 박사학위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자기 스스로가 정리하면 치를 대가가 너무 엄청나다고 생각이 든 거죠. 회개는 하고 싶지만, 잘못은 분명히 있지만 회개할 자유도 없다 우리는. 목사님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죠. 나중에 가서 몇 년 지나 그 문제가 터졌습니다. 결국은 완전히 그냥 몰라가듯이 무너졌어요. 그때 처음 성령께서 회개할 문제를 지적해 주셨을 때 그때 스스로가 그 문제를 정리하고 했다면 아마 그에게는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사니까 다 아세요, 성령님께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에 자꾸 찔림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기도했냐? 말씀을 보았느냐? 너는 정말 사랑했냐? 너는 정말 용서했냐? 너는 온전히 십일조 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너는 감사하고 있냐?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이때 내가 빛 가운데 사는 잔지, 어둠 속에 사는 잔지가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거지만 나만 그런가요? 형편이 어떻고 사람들이 이렇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스스로가 자꾸 숨어 들어가는 거죠, 어둠 속으로.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바로 이 차이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을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모든 살아있는 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승리는 했는데 왕 아각도 그냥 잡아오고 소떼 양떼를 그냥 끌고 옵니다. 사무엘이 달려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 소, 양의 울음소리가 이게 웬 까닭이냐. 그때 사울 왕이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울 왕은 끝까지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두 번 기회를 줍니다. 사울 왕에게 잘못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두 번 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 안 하면 그건 어둠의 종인 거죠.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으니 말이에요. 정말 죽어 마땅하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에게 와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할 때 다윗은 사울과 달리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신하들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시로 씁니다. 이거 그냥 말로 고백한 거하고 기록에다 남긴다는 건 차이가 엄청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피눈물 나는 회개의 기록을 이 시편 속에 여러 편 기록, 시편 51편은 대표적이죠. 성경 속에, 영혼이 있는 성경 속에 다윗은 자기의 죄의 고백을 실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회개한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다윗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빛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친밀함은 내가 빛 가운데 나가서 살 결단을 했느냐? 숨기고 감추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으니 내가 사람들에게도 다 드러내고 살아야지.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은 빨리 정리해야죠. 그리고 다 드러내고 열고 그렇게 살리라. 내 말 한마디 다 기록이 남고 내가 행동하는 거 다 녹화가 되고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세계적인 중보기도 사역자들인 독일에 마리아 자매회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 다름슈타트에 갔다가 그 마리아 자매회 공동체에 가보았습니다. 참 대단한 사역을 하는 공동체인데 근데 아주 특징적인 일과가 있더라고요. 빛 가운데 교제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들 모여서 빛 가운데 교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더니 하루 종일 서로 같이 지내는 동안에 들었고 보았던 것을 본인에게 다시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아침에 보았을 때 얼굴이 어두웠었다든지 식사를 할 때 당신이 이런 말을 했었다든지 그렇게 다 본인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려준다는 그러면 아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런 말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을 분명하게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날 하루를 지나도록 도와주는 것. 왜 그렇게 사는가? 1944년 처음 이 다름슈타트의 마리아 자매회가 이제 그 공동체 건물을 지을 때 그때가 2차 대전 말 독일이 이제 완전히 패망 직전에 연합군 비행기들이 독일 전역을 그냥 폭격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름슈타트에도 매일 밤에 연합군 공군기들이 와서 폭격을 하는 거예요. 뭐 온전한 건물이 하나 없을 정도로 폭격을 맞아서 다 불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 그때에 이 공동체 건물을 지어야 되니 그들도 얼마나 두려웠겠냐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두려운가?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에 회개할 것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모여서 회개할 것을 다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라고 있으면 다 모인 자리에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뭐 누구랑 섭섭하고 내가 오늘도 욕심을 부렸고 뭐 오늘도 내가 게을렀고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다들 그렇게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게 없어요. 그러면 밤에 편안하게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다른 데는 뭐 기가 막힌 어려움들이 많아도. 그리고 낮에는 또 건물을 짓고 밤에는 그렇게 서로 고백하고 자고. 아, 우리가 이렇게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빛 가운데 내어놓고 사는 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고 능력이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죠. 저는 그 다름슈타트의 마리아 자매에 가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밝고 그렇게 기쁨이 있는 것을 처음에는 왜 그런지를 몰랐었어요. 그 공동체는 진정한 회개 공동체였어요. 저는 회개 그러면 늘 울고 불고 그냥 침울하고 우울하고 이런 모드인 줄 알았는데 빛 가운데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기쁨인 거예요. 정말 큰 기쁨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 우리가 늘 자꾸 이렇게 우울한 모드에 빠지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이에 뭔가 해결 안 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교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노벨상이라고 이야기될 만한 상이 있는데 템플턴 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수상 축하 예배 때 인사 말씀하러 나오셨다가 나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시는 것은 아마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심인 것 같습니다. 이 고백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누가 신사참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죄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경규 목사님은 자기가 신사참배했었다고 솔직히 고백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상을 받아서 우쭐하고 교만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쓰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빛 가운데 늘 나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축복,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를 부유하게 해도 그게 그 사람에게 교만이 되지 않죠. 저희 교회에서는 목요일 새벽 기도회 때 남자 성도들끼리 따로 모임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모임을 시작했던 것이 안산에 있을 때인데 그때는 교회를 진짜 믿음의 실험실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남자 성도들 중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모이십시오. 그리고 그때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만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그 결단했던 결단문을 보면 별의별 결단이 다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근심 안 하겠습니다.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매일 축복기도 해주겠습니다. 정직하고 죄짓지 않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품만 취급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법도 꼭 지키겠습니다. 검소하게 살아서 꼭 빚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입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 금요 철야 전에 영업을 마치겠습니다. 뭐 구구절절히 당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들을 했어요. 그런데 모임을 이렇게 가지면서 점점 출석 인원이 떨어져요. 이유는 알아보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겠다는 거 계속. 회개할 것만 자꾸 많지 믿음으로 산 게 없으니까 나와서 뭐 고백할 게 없으니 차라리 나올 의욕이 없어지고 자신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다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반적인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임을 그만둬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정해주시기를. 그러면 회개하며 살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회개할 건 많다며 무지 많지요. 그러면 회개하며 살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이 회개하며 사는 남자들의 모임이 되었어요.
이름은 안 바꿨습니다. 왜? 하나님이 결국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실 걸 믿고 이름은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이라고 하고, 그러나 지금은 회개할 것밖에 없다면 회개라도 하자, 회개라도. 실제로 살면서 회개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한 주간 살았는데 잘못 살은 것에 대해서 고백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사는 게 계속 쌓여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빛 가운데 드러나서 내가 잘못 살았으면 고백하라는 건데, 그래서 모여서 고백하는 시간들을 매주 갖게 된 거죠. 저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의 문제를,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는 이들을 통하여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까를 기대합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부임해서,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첫 제자반을 했을 때 그 수료 예배를 기도원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수료식을 다 끝내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다 끝내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고백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십니까? 그때 그 장로님의 입에서 깜짝 놀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제가 여기서 옮겨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아, 그런 죄를 품고 사셨던 거예요. 다들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장로님에게 손을 얹고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고백하시는 분들이 뒤에 나오셔서 그 한동안 또 서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밤 12시 가까운 시간에 가서야, 제자훈련 다 마치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누구도 그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비로소 이제 믿을 수가 있게 됐어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 모임이 지금 영성일기 나눔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한 주간 동안이 아니고 매일매일입니다. 굳이 모여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 나를 드러내는 거죠.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비로소 주님과의 사귐이 뭐라는 것을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초대교회의 능력은요, 이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하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 다음에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두려우신 분, 빛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다 드러내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더 이상 이 상태에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해결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오늘로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그걸 품고 살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내가 열어 보이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주여 제가 살기 원합니다. 주여 제게 오시고 저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